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철골 접합 상세 파트 1입니다. 첫 영상은 접합 상세 도면 해설과 기본 설정입니다. 먼저 작성할 접합 상세 도면을 보면서 접합 상세 도면 보는 방법을 해설합니다. 다음은 걷어 자르기를 하고 연결 유형 중 덧사리음, 스플라이스 조인트 애드인을 로드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또한 볼트나 덧살 강판의 가시성 설정도 익힙니다. 바로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철골 접합 상세입니다. 걷어 지휘 부재 접합 상세와 지휘 부재 접합 상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걷어 지휘 부재 접합 상세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걷어 지휘를 선택해 부재 특성을 확인합니다. 특성 창에 350, 175 부재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걷어 지휘 부재 접합 상세의 앞서 부재를 확인합니다. 걷어 지휘 선택해 부재 특성 창에 300, 150 부재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자이제 도면을 확인합니다. 먼저 구조 평면도에서 부재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평면도의 지일 지휘 부재를 확인합니다. 부재 리스트에서 부재 크기를 확인합니다. 350, 300 시리즈입니다. 이제 부재 접합 상세도를 확인합니다. 순차적으로 지일 접합 상세도를 확인하고 다음 지휘 접합 상세도를 확인합니다. 추후 접합 상세 작업하면서 분석합니다. 크기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도면의 외부 접합 상세도를 확인합니다. 상세도는 외부, 플랜지, 상세도의 연결 강판 크기와 볼트 위치의 접합 상세도임을 확인합니다. 외부의 연결 강판 크기는 165, 200 크기를 확인합니다. 빔 끝단에서 웹 강판까지 거리 75를 확인합니다. 볼트의 개수를 확인합니다. 보통 연결되는 한쪽 부재의 볼트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플랜지 접합 상세를 확인합니다. 먼저 플랜지 연결 강판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크기는 170, 285이고 한쪽 빔의 볼트는 4개의 이행이열 접합됨을 확인합니다. 하부의 상세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먼저 웹의 고력 볼트, 플레이트의 재원들을 확인합니다. 접합 상세에서 확인된 재원들입니다. 플레이트 두께가 모두 9mm이고 20mm 고력 볼트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플랜지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플랜지 연결 강판의 크기와 볼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 강판의 크기는 170, 285이고 플랜지 내부 강판 크기는 65mm 두 개소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하부 플랜지 일람표를 확인합니다. 플랜지 한쪽 빔의 고력 볼트 개수 8개, 총 16개, 20mm 고력 볼트를 사용합니다. 플랜지 강판의 두께가 9mm, 한쪽 빔의 고력 볼트 개수 확인, 내부 플레이트 길이를 확인합니다. 65 플랜지 목밑 거리를 확인합니다. 플레이트 길이를 확인합니다. 다음 플레이트 연결 강판의 수량 크기를 확인합니다. 상하 두께소 두께 9mm 170, 285 크기 확인. 내부 연결 강판은 상하 4개소 두께 9mm 65, 285 크기 확인합니다. 내부 연결 강판의 폭 65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일 접합 상세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도면을 이해해야 BIM 연결 접합 상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합 상세를 보면서 확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일 걷어 연결 접합 상세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걷어를 자르기 툴 명령어로 걷어를 자르기 합니다. 거리는 약 900mm 뛰어서 빔을 잘라내기 합니다. 잘라진 빔을 선택해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걷어 지일 부재를 잘라내기 합니다. 두 부재로 나눠진 걷어 지일 부재들을 확인합니다. 됐습니다. 접합 상세 기본 작업은 끝났습니다. 본격적인 접합 상세에 앞서 지일 걷어를 선택해 특성 창의 부재 확인을 합니다. 다음에 접합 상세하고자 하는 연결 걷어를 선택합니다. 스틸템 메뉴 내의 연결을 클릭해 걷어 접합 상세를 시작합니다. 특성 창의 일반 연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결 겹침에 대한 알림 창이니 무시합니다. 걷어 부재 구분하는 점 표시와 숫자 2 표시를 확인합니다. 숫자 2가 걷어 부재 2를 지칭합니다. 유형 편집을 클릭해 유형 매개 변수를 확인합니다. 편집 불가입니다.
유형 편집을 끄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 로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설정은 애드인 연결을 레빗에 로드 및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드인이 없는 경우 사용 가능한 연결이 연결 탭에 없습니다. 매개 변수 탭에서 연결 매개 변수 특성 상태에서 정의합니다. 구조 연결 유형을 확인하고 추가 구조 연결 유형 중 스프라이스 조인트, 덧사리음을 선택 추가를 합니다. 덧사리음 유형을 추가시키고 확인을 클릭하면 연결 유형이 업로드됩니다. 이제 추가된 덧사리음 유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탭 연결을 클릭해 덧사리음 유형을 확인합니다. 이전 작성한 유형과 겹쳐질 때 생기는 알림창은 무시합니다. 특성창 유형을 확인합니다. 추가한 덧사리음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접합 유형이 적용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덧사리음 유형이 적용되었지만 구멍만 생기고 연결 강판이나 볼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덧사리음 부재가 보이지 않을 때 반드시 가시성 설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뷰 가시성 편집을 클릭하고 모델 카테고리 탭에서 구조 연결 항목을 확인합니다. 항목 내에 구멍 볼트, 플레이트의 가시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켜기 체크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적용을 클릭, 덧사리음 연결 강판과 볼트의 가시성을 확인합니다. 덧사리음 부재, 강판과 볼트가 켜져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D 도면에서 확인했던 접합 상세도와 다르게 한쪽 빔에만 덧사리음 부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조 평면도에서도 가시성 조정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뷰 범위 조정을 해봅니다. 절단 기준면을 100으로 변경하면 고력 볼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 조정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덧사리음 편집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덧사리음 중 일반 설정입니다. 첫 번째 일반 설정은 덧사리음 유형 5개에 대해 확인하고 첫 번째 유형 웹과 상하판 플랜지 덧사리음 유형을 설정합니다. 다음 부재 사이 틈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용접 결합수를 설정합니다. 덧사리음 유형 편집을 클릭합니다. 이제 상세 도면과 일치하는 덧사리음 유형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기 뷰를 세팅을 합니다. 3D 뷰로 변경 후 확대 조정을 합니다. 이제 유형 편집을 해볼까요? 기존 유형 복제부터 합니다. 복제하고 이름 지정을 합니다. 이름은 지원 유형으로 합니다. 다음은 유형 편집을 클릭해 편집을 합니다. 패밀리 유형 편집을 클릭하면 좌측부 기본 메뉴부터 확인합니다. 일반, 웹, 상부 플랜지, 하부 플랜지 메뉴가 대분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덧사리음 유형 5가지를 클릭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유형은 웹과 상하판 플랜지 덧사리음 유형을 확인, 두 번째 유형은 웹 덧살 유형을 확인, 세 번째 상하판 플랜지 덧사리음 유형을 확인, 네 번째 웹과 상판 플랜지 덧사리음 유형을 확인, 다섯 번째 웹과 하판 플랜지 덧사리음 유형을 확인합니다. 첫 메뉴 일반은 첫 번째 웹과 상하판 플랜지 덧사리음 유형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1번 항목으로 선택 후 작성할 접합 상세 도면을 확인합니다. 일반 설정은 접합 부재 간의 틈입니다. 틈은 5mm임을 확인 후 설정합니다. 다음은 볼트 간 간격은 보통 40입니다. 플랜지 볼트 내부 간격이 60인 것에 주목 확인합니다. 웹 플랜지 볼트 간격은 모두 40이고 상하 120 간격에 주목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지일 접합 상세 편집창으로 이동해 편집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메뉴 일반 설정을 합니다. 일반 다음 설정은 비밀과 비밀 사이 틈입니다. 각 빔의 부재 간 틈은 2.5로 합니다. 옵셋 값은 0으로 합니다. 틈은 5이며 각 빔 부재에서 틈의 중심 간 거리는 2.5로 지정, 옵셋은 0으로 지정합니다. 미리 보기 뷰에서 확인합니다. 다음은 웰츠는 용접 격합입니다. 부재 빔의 용접 결합수입니다. 빔은 같은 부재로 설정하기 때문에 기입해 확인만 합니다. 세 번째 영상은 웹의 덧사리음 설정입니다.
첫 번째 웹의 강판과 반대편 내강판의 설정 방법을 익히고, 두 번째 볼트의 행렬수와 행렬 간격 설정 방법을 익힙니다. 두 번째 항목은 웹 설정입니다. 외부 설정의 첫 항목은 웹 연결 강판 설정입니다. 먼저 반대편 강판 동의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웹 연결 강판의 크기, 두께 지정, 마지막은 연결 유형 설정은 모두 볼트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웹 연결 강판의 크기, 두께 지정합니다. 두께는 구 길이는 165, 빈 끝단에서 외부판까지 거리값으로 75로 지정합니다. 미리 보기에서 웹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왼쪽 입면도로 변경하면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이제 웹 연결 강판을 확인합니다. 빔이 웹 강판 거리는 80이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연결 유형을 변경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빔 끝단에서 웹 강판까지 거리는 75로 변경합니다. 마지막 연결 유형은 양쪽 모두 볼트로 지정하여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웹 강판 볼트 지정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반대편 웹 연결 강판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전면 크기와 동일한 165, 200 크기를 지정합니다. 웹의 볼트 간 거리 지정 전에 볼트 행렬의 수를 먼저 지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볼트의 행렬 수를 미리 조정하고 미리 보기에서 확인하며 간격 조정하면 설정이 더 빠릅니다. 각 빔 비밀 빔위의 각 볼트 행렬 수는 1열 이행입니다. 빔 연결 유형은 현장 작업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볼트 간 거리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40치수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120치수만 기억하면 됩니다. 강판 끝에서 볼트 간 거리, 볼트 간 거리는 40이고 부재 틈 중심에서 볼트 간 거리는 42.5입니다. 상하 볼트 간 거리는 120입니다. 120 거리가 특징입니다. 웹 볼트 행렬 수는 지정했고 고력 볼트 직경은 기본 유형으로 사용합니다. 오류 수정합니다. 빔 끝단에서 웹 강판 간 거리 옵션이 올바르게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단에서 웹 상단 강판까지 거리의 옵션을 강판으로 변경합니다. 웹 연결 강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접합 상세 유형이 잘 되었는지 유형 편집 저장 후 지일 접합 상세를 확인합니다. 유형 편집 저장 후 잠시 기다리면 접합 상세 유형 편집 적용됩니다. 유형 창에서 웹의 위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입면도에서 외부가 빔의 중앙에 배치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웹의 위치가 중앙에 배치가 잘 되었습니다. 추가하여 나머지 플랜지 연결 강판의 접합 상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플랜지 상하 덧사리음 설정입니다. 하판 플랜지 설정은 보통 상판 플랜지 설정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상판 플랜지 설정만 합니다. 첫 번째 상판 플랜지 설정은 상판 내부판 설정을 합니다. 두 번째 볼트의 행렬수, 볼트의 열간격, 볼트의 행간격 설정을 합니다. 하판 플랜지 설정은 상판 플랜지 설정과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완성된 지원 걷어 접합 상세 덧사리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지원 덧사리음 유형을 이용해 G2 덧사리음 유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지 접합 상세 유형 편집 작성을 합니다. 좌측 메뉴의 상단 플랜지 항목 내에 첫 항목 상부 플랜지 강판을 설정합니다. 첫 항목은 플랜지의 크기, 두께, 연결 유형 지정을 합니다. 작업뷰부터 조정합니다. 미리 보기 평면 뷰로 돌려 뷰 설정을 합니다. 상판 플랜지 설정을 합니다. 두께 9mm 지정, 연결 유형은 양쪽 모두 볼트 지정합니다. 양쪽 모두 볼트 연결 유형을 설정하고 미리 보기 창에서 볼트 연결 유형을 확인합니다.
내부 강판 길이는 280으로 변경합니다. 폭은 170으로 변경합니다. 뷰 방향을 3D 뷰로 돌려서 플랜지 접합 상세 유형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항목 상판 플랜지 볼트 행렬수 지정합니다. 상판 플랜지 볼트 행렬수는 각 빔을 2열 일행으로 지정합니다. 상판 볼트의 행렬수는 함부재 즉 비밀의 행렬수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볼트는 기존 유형을 사용합니다. 직경 4분의 3 인치 즉 대략 20mm 직경 볼트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상판 플랜지 볼트 열 간격입니다. 간격 지정 전에 내부 강판 플랜지 크기부터 결정하고 작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부 플랜지 강판 크기는 하부 도면 플랜지 크기를 참조하여 지정합니다. 내부 강판 폭은 65, 내부판 두께는 9mm입니다. 다시 세 번째 항목으로 돌아와서 상판 플랜지의 열 볼트 간격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볼트 간격은 모두 40이고 볼트 간 열 간격이 60, 행 간격이 105임에 주의해 지정합니다. 틈 중심까지 볼트 간 거리는 42.5로 지정합니다. 볼트 간격을 미리 보기 창에서 확인합니다. 강판과 볼트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다섯 번 항목은 상판 플랜지 볼트의 행 간격 지정입니다. 내부 행과 행 사이의 볼트 간격은 105입니다. 웹 중심에서 플랜지 끝단의 볼트는 1개이므로 이번 항목은 0입니다. 플랜지 강판 끝에서 볼트 간 거리는 32.5입니다. 미리 보기 상판 플랜지와 플랜지 상세도를 비교 확인합니다. 조정된 볼트 간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합판 플랜지 설정입니다. 하부 플랜지는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판 플랜지와 같음을 체크했기 때문입니다. 지일 접합 상세 유형 설정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첫 메뉴는 일반 설정 확인합니다. 두 번째 메뉴 웹 설정 확인합니다. 웹 강판의 크기, 두께, 위치를 확인, 웹 내부 강판 크기 확인, 웹 볼트 간 거리, 웹 볼트의 행렬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메뉴 상판 플랜지 유형을 확인합니다. 상판 플랜지 강판의 크기 두께 확인, 볼트 열 간격, 내부 강판 크기를 확인, 상판 플랜지 볼트 행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하부 플랜지 연결 유형은 상부와 동일합니다. 이제 유형 편집을 저장하고 확인을 합니다. 변경된 지일 플랜지 접합 상세를 확인합니다. 뷰 방향을 돌려가며 완성된 철골 걷어 지일 접합 상세를 확인합니다. 평면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지휘부재 접합 상세 유형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 명령어를 이용해 지휘 접합 상세 유형 제작을 합니다. 다음 연결 유형을 복제해 지휘 접합 상세 유형을 기존 유형을 변형해 지휘 접합 상세 제작을 합니다. 생성된 접합 상세를 확인합니다. 지휘부재보다 큰 접합 상세 강판이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처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